네, 우선 이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 등극, 외신들의 평가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큰 목소리는 아카데미가 이제는 변화를 선택을 했다. 네. 특히 이제 외국어로 되어 있는 각본에 상을 주고 국제 영화상과 동시에 감독상, 작품상을 이제 기생충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주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선택은 파격이다. 그래서 변화를 선택을 했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특히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블랙리스트의 상처를 딛고 봉준호가 이제 이런 성취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예술의 창의성에 얼마나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전해서 사실은 한국의 언론들이 다들 축하하고 자화자찬하기에 굉장히 바빠 있었는데 네. 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피해자로서 봉준호 감독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영화를 만들지 못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뭐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옥자라는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빼놨거든요. 네.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의 가해자이기도 한 자유한국당에서 뭐 무슨 다양한 공약을 내놨는데 뭐 심지어는 어떤 의원은 자기랑 동양이다 이러면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한 분이 혈연을 갖다 이렇게 강조 그 지연을 강조하기도 네. 했는데 사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뼈아픈 누리꾼들의 비판들이 쏟아져 네.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도 역시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그런 평가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이 이번 아카데미상 수상에 대해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일부 보수 극우 정치권 인사가 이 기생충을 좌파 영화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아, 그럼요. 그래서 나는 좌파 영화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었고, 네. 실제로 MB,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서부터는 영화계가 좌파 인사들한테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파 영화인들을 키우고 좌파 영화인들을 축출하는 그런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었죠. 네. 그리고 그 흐름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져서 블랙리스트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잘못된 사실상 검열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축하를 하고 기념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러면서 거기에 숟가락을 내가 같은 동양 사람이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얹는 모습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죠. 네. 실제로 이전 정권 때어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세 편이 모두 좌파 영화로 찍혀서 특히 정부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부산 영화제 때 세월호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되는 걸 가지고 부산 영화제를 압박했던 그런 시기 때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부산 영화제의 그 준비진들이 뭐또서그 부산시가 실수를 한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던 특히 우익 언론들이 공격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사실 뭐 괴물 같은 영화가 반미 영화고 또뭐그 설국열차 같은 영화가 계급 혁명을 부추기는 영화다라고 낙인을 찍고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를 정치적 선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사실 공산당이에요. 예, 그렇죠. 네. 예. 공산당 같은 짓을 우리 정치권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에 대한 다양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 예. 영화사에서 또 아카데미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미 10여 년 전서부터 한국 영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네. 사실 2000년 어림에 정말 한국 영화의 질을 한 계단 끌어올린 그런 네. 다양한 감독들의 출연을 목도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네. 문제는 이제 북미로 상징되는 영화 산업 안에서 네. 이것은 결국 세계의 대중과 이제 그 영화라고 하는 언어로 충분히 그 대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잣대라고 볼수 있는데 네. 이 작업에는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아카데미를 통해서 특히 기생충이 북미에서 3,300만 불이 넘는 엄청난 흥행을 성공시키면서 네. 비로소 한국 영화가 대중적인 어법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있다는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받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아카데미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기생충에게 이런 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할리우드 영화 산업 전반이 지금 사실은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왜냐하면 창의성이 사라졌거든요. 이제 한계에 다른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을 때 네. 한국이라고 하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나라의 창의력 그런 나라의 저출을 대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아카데미의 이 시스템이 상당히 공정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네. 그 너무나 9천여 명이 함께 투표하는 그래 모두에게 한 표가 있는 이 민주주의적인 그런 시스템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아카데미의 보수성을 고스란히 노정시킨 시스템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의 시스템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캠페인을 하면서 얘기했던 1인치의 장벽이라고 하는 말, 네. 로컬 영화제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커다란 각성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사라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소통을 하는 선택을 갖다 선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카데미는 앞으로는 좀 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어떤 스탠다드를 고민하는 그런 영화제가 되려고 네.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